언제라도 함께 보고 함께 웃는 친구 한국경제TV. 디지털 산업사회라면 어디서든 빠지지 않고 쓰이고 있는 휴대용 단말기 PDA. 산업용 휴대용 단말기를 개발하는 이분은 누굴까요? 저희 기업가 정신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가족 경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결혼합니다. 웃음이 넘치는 이 회사의 경영 비결은 직원들을 가족처럼 섬기며 경영해야 한다는 강삼권 대표의 기업가 정신에서 시작합니다. 서울시 금천구에 위치한 포인트 모바일 사무실에 찾아가 봤는데요. 젊은 직원들이 가득한 사무실에서 제품 설명을 듣고 있는 저분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아빠 미소가 인상적인 포인트 모바일의 강삼권 대표입니다. 개선 됐나? 네, 지난번 테스트했던 건가요? 좀 더 퍼포먼스가 좋아졌어요. 아우, 엄청 좋아졌네. 잘됐어. 수출은 저희 매출의 90%를 차지하고 있고요. 국내에 파는 거는 한 1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을 상당히 많이 하는 수출 지향적인 그런 기업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006년 강 대표가 소자본으로 창업한 포인트 모바일은 누적 생산량 100만 대, 연간 15만 대의 판매량을 자랑하며 설립 후 10여 년밖에 지나지 않은 현재 세계 시장 점유율 3위를 달성. 산업형 PDA 업계가 깜짝 놀랄만한 성장세를 보였는데요. 지금은 중국의 생산 공장을 갖추고 60여 개 국가, 130여 개 업체에 수출하며 기술력의 진가를 전 세계에 인정받은 포인트 모바일. 미국이나 뭐 일본, 그다음에 이태리 같은 대기업에도 저희가 OEM, ODM 방식으로 납품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저희가 그렇게 주문자 상품 방식으로 납품하는 기업 중에서는 제일 큽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또 1위를 굳건히 하고 있고요. 이것도 화면이 나갔고 이제 파워가 꺼져 있고 바로 또 배터리를 교체하고도 바로 사용자가 마지막에 사용했던 환경을 그대로 다시 사용할 수 있어요. 화면이 바로 들어오고 야심차게 전 세계를 스캔하고 있는 강삼권 대표입니다. 좀 더 빠른 대응과 좀 더 좋은 성능을 고객한테 제공할 수 있게끔 자주 얘기하시고 자주 같이 고민해 주십니다. 제 기업가 정신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가족 경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하고 직원들의 작은 어려움이나 직원들의 불편한 점을 잘 귀 기울여서 직원들 입장에서 해결해 주려고 하고 또 잘 경청해 주고 그 눈높이에 맞춰서 경영을 하면 제가 볼 때는 뭐 좋은 기업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과장 뭐 오늘 생일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박수 생일 축하합니다, 오과장. 네, 맞습니다. 예. 그거 가지고 남자친구 만나서 맛있는 거 사 먹고 데이트 열심히 하고 네. 올해는 화이팅! 화이팅! 결혼합니다. 아니, 결혼합니다. 예. 아침부터 박수 소리가 들려오는 사무실인데요. 회사 직원을 뭐 본인 가족과 같이 생각을 하시고 뭐든 이제 뭔가 회사가 성장하면 같이 직원도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려고 지원을 하시려고 항상 생각해 주시는 편이에요. 직원 복지는 거창한 것보다도 작은 관심에서 시작한다는 강삼권 대표. 포인트 모바일은 아침을 굶는 사원이 없는 회사로 유명한데요. 남자들이 밥을 못 먹고 오니까 아침에 이렇게 빵을 여기다가 제과점에서 가져와서 직원들이 아침 식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여기 보면 이렇게 라면 이렇게 햇반도 이렇게 구비가 돼 있고요. 가족이라면 무엇보다 먼저 서로 식사를 챙기듯이
사원들의 하루가 든든하도록 늘 신경 쓴다는 강 대표. 가족 경영이란 말이 무색하지 않은 사내 환경입니다. 뭐 그런 얘기, 고객 감동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직원의 감동을 주려고 노력을 하는 회사가 돼야 되고 직원의 입장에 서서 또 회사를 경영하는 그런 경영주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찾아서 하려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작년엔 가족 친화 기업으로 인정받기도 했는데요. 직원들 각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출퇴근 시간을 활용하도록 하여 애사심과 근로 의욕을 높인다고 하네요. 줄줄줄 짜가지고 회장한테 저희 매출의 10%를 직원들한테 나눠주는 그런 인센티브가 있거든요. 그게 있다 보니까 저희 회사 그 직원들도 그거 바라보고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도 많고요. 인센티브가 많이 나오면 서로 좋은 거잖아요. 회사도 좋고 저희도 좋고 그러면서 서로 시너지 효과도 발휘할 수 있고 좀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포인트 모바일은 이익금의 10%를 현금 인센티브로 주고 있는데요. 회사가 이만큼 당신의 노력을 알고 있다는 마음도 함께 전달하기 위함이라 합니다. 임원진들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회사가 모든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다 열심히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받는 사람도 회사의 고마움을 느끼고 또 주는 또 회사도 직원들한테 또 열심히 일한 부분에 대해서 또 감사함을 느끼고 그런 고마움을 서로 공유를 하는 거죠. 아, 미팅하고 계세요? 덥다, 여기. 강 대표에게 가족같이 챙긴다는 의미는 사소한 편의까지 확인하고 내 몸처럼 돌본다는 뜻이 아닐까요? 복지에 관심이 많은 회사의 경우에는 사내 근로복지기금을 도입을 하는 것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이는 회사의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해서 기금을 설치를 하고 이를 근로자의 복지에 사용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당연히 기금 전액에 대해서는 손비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법인세가 면제가 되고 그리고 직원들이 기금으로부터 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증여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직원 입장에서도 굉장히 환영할 만한 제도라 볼 수 있습니다. 요즘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그 갑질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기업가 정신이라는 얘기는 CEO가 직원들을 성김의 정신으로 경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김의 정신으로 직원들을 대하고 회사를 경영을 한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더욱 열심히 회사를 위해서 더 뛰지 않을까. 그러면 회사는 그냥 저절로 성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저기 방수 실험 한번 해볼까? 네. 한번 가보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사용되는 산업용 단말기는 다양한 환경에서도 견고한 내구성을 갖춰야 하는데요. 제품들은 모두 물살을 직접 맞아보는 방수 테스트를 거쳐야 합니다. 얼마 해야지? 얼마 동안? 3분 동안 육면을 하고 있습니다. 3분이니까 각 30초당 한 번씩 쏘는 거 아니야? 변경하면서. 네, 그렇지? 네. 과연 이렇게 해도 멀쩡할까요? 어휴, 전원도 잘 들어오고 작동도 잘하고 확실하구만. 역시 끄떡없이 작동이 되는군요. 신뢰성 테스트가 끝나고 나서 미팅을 하는데 거기에도 같이 동참하셔가지고 많은 부분들 아이디어 회의도 하고 문제점에 대한 이제 해결안을 도출하는데도 많은 영향을 미치시고 계십니다. 다음은 충격에 대한 테스트인데요. 안에 제품들이 막 떨어지잖아요. 몇 번 지금? 지금으로 54회니까 100타임 떨어지는 겁니다. 한 기기가 받는 회전 실험은 무려 1000번. 1m 높이에서 떨어지는 충격에도 멀쩡하게 작동해야 합니다. 외관에는 이제 아무 문제가 없고요. 네. 저희가 이런 제품에 대한 그 품질 검증 이런 프로세스를 다 마련을 했고요. 그런 기준화에서 저희가 제품을 개발하다 보니까 글로벌한 시대에 저희가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 같습니다. 긁고 던지고 때리는 가혹한 테스트들.
거친 환경에서 사용되는 산업용 단말기의 특성상 꼭 필요한 과정인데요. 이런 노력으로 포인트 모바일의 제품은 엄격한 품질 기준에도 거뜬한 높은 신뢰도를 자랑합니다. 중국 선전에 있는 포인트 모바일의 현지 공장을 찾은 강삼권 대표. 오늘은 어떤 일로 방문하시나요? 직원들도 한번 돌봐야 되고 회사 돌아가는 상황이라든가 이런 상황을 또 보고 또 분기별로 우리가 매출 관련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해가 있거든요. 선전 공장은 국내 우수 기술자와 관리인을 비롯해 현지인 120여 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최고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도록 최첨단 작업 환경을 갖추도록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사무실의 분위기도 밝고 유쾌하네요. 역시 포인트 모바일입니다. 아유, 젊게 깔끔해지고. 직원이 중심이라는 기업가 정신은 어디서든 통하나 봅니다. 스스로 일하고 싶어지는 회사를 만드는 건 자꾸 직원과 함께하며 가까워지는 강삼권 대표의 경영 원칙 덕분인데요. 제가 다 가구 색깔이나 뭐 인테리어 위치나 이런 것들을 다 재가지고 정확하게 재서 이렇게 저희가 뭐 꾸며놓게 됐고요. 직원들이 가족이라면 회사는 집이겠죠. 곳곳에 강 대표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는데요. 우리 고객이 일본에서 오든 미국에서 오든 유럽에서 오든 다 좋아하게 되고 저희 회사의 품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런 시설, 이런 환경을 보고 벌써 이미 한 50%는 믿고 시작을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상당한 신뢰를 주고 있습니다. 공장의 핵심, 생산 라인을 방문한 강 대표. 늘어난 매출 덕에 바빠진 것은 생산 라인 노동자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럼에도 즐겁고 가뿐하게 일할 수 있는 이유는 강삼권 대표의 섬김 경영 덕분입니다. 我们公司跟别的公司相比就相当于一个大家庭一样大家都工作非常努力然后互相关心 중국 내 평균 다른 기타 회사의 이직률은 약 30에서 50%까지 이직률이 발생을 하는데 저희는 1% 미만의 이직률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예로는 부정휴가가 지나고 난 다음에 저희는 100%의 인원들이 전부 다 복귀를 하는 가장 유일하게 특징으로 삼고 있는 그 이직률 반대 현상입니다. 이 정도면 해외에서도 일하고 싶은 최고의 회사인 것 같네요. 아직 앳된 얼굴의 직원들에게 특히 더 마음이 쓰이는 강 대표. 버스 타고 비행기 타고 기차 타고 멀리서 오는 애들이라서 그래서 다 기숙사에서 자기들 이제 부모하고 멀리 떨어져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줘야 돼요, 이 친구들. 잘해주는 만큼 이 친구들이 또 능력을 잘 발휘해서 우리 회사에서 또 오랫동안 근무하고 그러니까 저희도 고맙죠, 뭐. 현장 어디서든지 안전만큼 중요한 것이 없죠. 위험 물질은 따로 보관하도록 특별히 지시하고 수시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양만 떼가지고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선반들의 손을 다칠 일은 없는지 일단 자신이 직원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것이 가장 옳은 방식이라 믿는 강삼권 대표. 老板的这个人的性格的话呢，比较平易近人啊，跟工人的话呢容易接触啊，这样的话呢让工人的话呢跟他之间的距离感的话呢比较近。 매출 실적을 발표하는 회의 분위기가 이렇게 유쾌한 이유는 아마도 일할 맛 나는 회사 분위기와 매출 증대라는 뿌듯한 그 성적표 덕분이겠죠. 네 명이 지금 이직률이 좀 높은 걸로 보였는데요. 그게 주요 원인은 국가정책으로 인해서 둘째를 낳으려고 집으로 가려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 이직률이 높아졌습니다. 걔는 둘째 안 낳는? 캔이 이미 둘째 다 있어요. 아, 다 있어요? 셋째가 보신 이 환경적인 거나 복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직원들이 너무 행복해하고 얼굴에서도 이미 뭐 회사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얼굴에 다 담아있기 때문에 거의 우리는 이직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장 한켠, 색다른 장소가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 와서 이제 파티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죠. 인터넷 카페, 그다음에 공연도 뭐 조그마한 거 해서 할 수도 있고요. 공장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커다란 생산 라인 말고도 놀고 쉬고 교류하기를 목적으로 공들여 지은 복지 공간은 강 대표에게 기업가 정신이란 무엇인지 또렷하게 보여주는 장소입니다. 파랑색이 한 팀, 빨간색이 한 팀이 돼가지고. 우리 그 강 대표님도 이런 그 복지나 아니면 이런 사원들에 대한 모든 혜택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초창기부터 여러 가지 뭐 교육제도라든지 아니면 뭐 간식이라든지 이런 쪽 모든 그 복지에 관련된 그 항목들은 최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우리 직원들 기숙사입니다. 네, 들어보시죠. 네. 멀리서 회사를 다니는 직원들을 위해 마련한 환하고 깨끗한 기숙사입니다. 회사의 대표님을 대하는 모습이 마치 친척 어른을 만난 듯 반가운 표정입니다. 웃었어. 그래서 지금은 와이파이가 없는데요. 와이파이를 설치해 주시면 더 쉽게 자료를 찾아보고 여유 시간을 더 즐겁게 지내실 수 있어요. 우리가 계산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다. 가까이에서 직원들과 소통해 온 결실은 이렇게 우러나는 진짜 애사심이 아닐까요? 웬 파티장에 입장하는 강 대표. 오늘은 직원들의 생일 축하 파티가 열리는 날입니다. 즐거운 이벤트에 모두가 들떠 있네요. 건강하길 바라고 가정도 행복하길 바라고 행복하길 바라고 생활 행복하길 바랍니다. 멋지네. 아직 중국어는 서툴러도 함께 웃을 수 있다면 진심은 먼저 통하는 법이죠. 웃음 속에서 회사에 대한 애사심이 생기고 그것이 곧 발전이라는 강삼권 대표의 말이 맞았습니다. 제가 회사를 설립을 하고 첫 모델을 개발을 했는데 실패를 했거든요. 그때는 너무나 많은 위기가 왔어요.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되냐? 여기서 접어야 되냐? 제품 자재에 대한 재고 부담, 제품에 대한 재고 부담, 또 자금에 대한 부담, 여러 가지 부담이 많이 있었죠. 어렵게 개발해낸 첫 제품. 정말 긴 노력 끝에 탄생한 제품에 결국 성능 문제가 생겨버렸던데. 큰일이네. 저희 시장 출시가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시장 상황에 맞지 않는 제품을 출시했던 것 같습니다. 회사를 다시 살려봐야 되지 않겠어요? 제품은 실패를 해서 거의 자금도 바닥이 나고요. 아무것도 없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실패를 했으니까 다시 제품을 새로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금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아, 제품 어떡하지 뭐. 신제품을 모두 폐기한 절망스러운 상황. 폐기 안 사는 대충 제가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제 유럽에 있는 고객이 한국에 방문을 해서 저하고 하루 종일 미팅을 하고 나서 그 친구가 상당 부분을 개발비를 투자해 준다고 약속을 해서
그걸 가지고 다시 제기를 하게 됐어요. 과거 거래처 고객이었던 제품 개발자가 도움을 자처하고 나선 겁니다. He was very determined, very passionate about success of his business. And most importantly, he was not alone. He had very strong team. And I was sure if we combine my knowledge and experience in the industry, we can together make a successful. 서로 그 마음을 많이 터놓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비즈니스 관계를 만났다가 나중에는 친구 관계로 발전을 하는 게 아마 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인 것 같아요. 한번 더 long-range scanning, for like a 10-meter scanning. We have a big, you know, numeric and then alphanumeric keyboard. So we have two options. 뛰어난 기술력을 향한 노력은 결국 국내외에서 그 품질을 인정받으며 현재 세계 60여 개국, 130여 개 업체로 수출하고 있는데요. We have a cylindrical battery with a high capacity for long workouts. 이제 포인트 모바일은 산업용 PDA 분야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국제 시장의 강자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So when I met Point Mobile for the first time, they were really aggressive. They are really, I can feel they're really global company. And the price was there, and the quality was there, and I was completely satisfied. And I can see a big potential in growing in Russian market as well. So I would like to start a business with them. 인천에 위치한 한 특성화 고등학교에 찾아온 강 대표. 고등학교는 어떤 고등학교? 아 오늘 저기 재능 고등학교에 애들 강의를 좀 해달라 그래서요. 네, 그래서 왔습니다. 올해 인천 기능 경기대에서 금운동을 다 휩쓸었습니다. 애들 이제 PhD도 하고 실제로 얘들이 기업의 대표로서 강의에 초청된 강삼권 대표. 학생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대표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기업의 인재상과 그리고 직원과의 소통이 상당히 저한테 인상 깊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이 기업은 본교와 잘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본교의 인재상인 바른 인성과 세계적 수준의 기술을 배우는데 적합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강의가 시작되는데요. 저도 특목고 나왔어요, 특목고. 학생들의 열띤 호응으로 시작됩니다. 아, 그래서 왔는데 충청도에서 아니, 중학교 때부터 아, 서울을 가야 되겠다. 그 다음에 다시 대학교를 또 가야 되겠다. 그래서 뭐 실습도 하고 뭐 통신이 뭔지 뭐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죠? 제가 이제 영어하고 그 다음에 지방대지만 전자공학을 했으니까 취직이 필요해요. 영어도 필요하고 같은 전공을 한 선배의 이야기에 진지하게 빠져듭니다. 가끔 의뢰가 오면은 제가 자료를 준비해서 애들의 필요한 앞으로 사회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그런 것들을 강의를 하고 그렇게 해줍니다. 포인트 모바일 재능고등학교는 상호교류확대와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양 기관의 경쟁력 제고 및 상호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학협력 업무 협약을 맺은 강상권 대표. 올바른 교육, 그다음에 시대에 맞는 교육을 배운 학생들이 나와서 이 산업체 현장에서 바로바로 써먹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그렇게 이런 시간을 내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 고용 창출을 위해 젊은 청년들 위주로 사원들을 채용하는 포인트 모바일에는 언제나 젊은 시각과 활력을 가진 청년들이 근무 중입니다. 카드 혹시 있나? 아무거나? 바코드 스캔을 하면 여기에 이제 금액이 뜨고 금액이 떠서 이거를 이제 카드를 읽어서 결제를 하면 되죠. 고객 관리, 판매 관리, 그 다음에 제품의 재고 관리, 그 다음에 생산 관리 이런 것들을 이 한 단말기를 통해서
본사에 있는 서버하고 연결이 돼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단말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진정으로 이제 4차 산업 혁명에 따른 ICT에 속하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의 산업용 단말기는 바코드를 찍는 순간 유통 과정의 재고 관리를 바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장착되었습니다. 포인트 모바일은 앞으로 해외 시장 공략을 위해 재난망 단말기 개발과 의료 부문 단말기 등 기술 개발을 통해 다양한 영역을 새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ICT나 그 IT에 대한민국이 상당히 강해요. 그렇지만 리더로서 그 넘버원 자리에는 아직도 있질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글로벌하게 회사가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토탈 관리를 할 수 있는 이런 4차 산업의 중심에 선 그런 제품들하고 접목을 해서 저희가 4차 산업 제품을 만들고 있고요. 그러한 것들을 저희가 계속적으로 사업을 더 넓혀 나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회사에서 생산되고 있는 배달이나 이런 데 아니면 방문 판매. R&D 투자에 대한 규모가 어느 정도? 매년 한 10% 정도. 이야, 굉장한 투자를 하고 계시는구나. 국내 산업용 PDA 시장 1위를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 이후에 시장의 주인공이 되겠다는 야심을 품은 포인트 모바일. 그런 제품들을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빨리빨리 개발. 그 전략에 대해 전문가에게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굉장히 기술적으로나 재무적으로 우량한 회사입니다. 하지만 우리 회사가 앞으로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보다 한층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기술력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보다 특허 경영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직무발령 보상 제도 등을 도입을 함으로 인해서 직원들의 특허 개발 의욕을 보다 더 앙양을 시키고 또 많은 기술 거래 등을 통해서 기술력을 보다 더 보유하게 된다면 한 단계 더 높은 회사로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실패의 좌절을 딛고 포기를 모르는 열정으로 포인트 모바일을 성장시켜온 강삼권 대표. 직원들과 늘 소탈하게 소통하는 강삼권 대표의 행복한 기업은 오늘도 유쾌한 내일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 포인트 모바일은 매출의 90%가 해외로 수출하는 거에서 나오기 때문에 글로벌 회사에 맞게 여러분들이 열정과 정열을 가지고 함께 일할 직원이 있으면 많은 포인트 모바일에 지원을 해서 같이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